샤워해? 왜 이러고 있어? 좀 빨리 가자. 네. 나쁜 맘 먹는 거 아니야? 혹시? 동영상을 찍어놨어야 되는데. 하긴 앞으로 드릴 게 많지. 아, 남자 중에 남자. 안 챙기는 것 같으면서 챙겨주고. 지금도 그러니 결혼해서 내 무한 매력에 빠지면 얼마나 더 잘해줄 거야. 떡대야, 아무래도 난 전생에 나라까진 아니고 강북을 구했나 봐. 황 작가님 같은 남자 진짜 드물어.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 얼마나 다 매력적이야. 거기에 능력 있는 예술가고. 작가님 와이프 되면 기집애도 완전 쓰러지겠지? 배 아파서? 나눠줬어. 몸 안 좋아? 그냥 머리 아파. 내가 잘할게. 아프지만 마. 아휴. 아휴. 떡대가요. 아이스케이크 먹고 싶대요. 네덜란드 제가 좀 아이스케이크요. 만 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맛있죠, 여기 거? 덜 달아서 좋으네요. 글 쓰는 거 행복하세요? 아니요. 불행하세요? 아니요. 먹고 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.
불교책 읽었다고 했죠? 네. 행복하다, 불행하다 분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. 분별해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고. 그게 쉬워야 말이죠. 노력은 해요? 할 거예요. 자, 흑대야 물 먹자. 흑대야. 작가님은 마음먹은 대로 다 되세요? 신이게요, 그럼. 드라마, 영화 보면 작가들 막 머리 쥐어뜯던데, 안 풀릴 때. 머리 쥐어뜯어서 글이 나올 것 같으면 작가들 다 민머리게요. 안 풀리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. 억지로 쓰면 제대로 된 글 안 나와요. 자, 흑대야 여기 봐. 봐봐요. 어떡해, 어떡해. 뭐가요? 너무 귀여워. 떡대요? 자요. 여자들은 참. 여자들은 뭐야? 아니에요. 뭔데요? 잔머리라고요. 잔머리 아니라 순발력이에요. 내가 제일로 돋보여야지. 어때, 잘 놀았어? 이미 남아 도냐? 자, 떡대야 떼어볼까? 가자! 와, 모델 같지? 완전 멋있다. 좀요. 떡대가요. 작가님 본명 궁금하대요. 아무것도 모르기로 했잖아요. 떡대가요. 걔는 주인 닮는 거 아닌가? 마가 하나 더 붙어요. 마... 마? 네. 정말요? 넓게 갈 마, 마노마. 대박. 학교생활 잘하셨어요? 그러는 떡대 누나는요? 오로라? 잠자는 숲속의 공주도 아니고. 잠 많아요? 이 나이에 잠 싫은 여자 있어요? 억지로 그냥 일어나는 거지. 할머니, 할아버지 계셔서 게으름 못 피우고 컸어요. 작가님, 떡대가요. 자동차 극장 한번 가보고 싶대요. 한 번도 안 가봤다고. 너님아,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. 가보셨어요? 한가하게 살지 못했어요. 다음에 가요. 오늘은 크리스탈 호텔에 내려주고. 들었지? 원래 이렇게 혼자 북치구장구 치고 다 해요. 내가 할게요. 갔다 올게. 상 차려놨어. 네. 조금 늦을 수 있어. 네. 찌개 렌즈에 데워먹고. 마마. 마마? 과일. 왜요? 아니에요. 어? 여기 케이크 맛있는데. 아, 먹었다.
먼저 와서 누님들 기둘려야지, 막내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어디서 오는 거야? 일찍 나왔다며. 좀 걸었어? 오랜만에 오셨어요? 먹고 살기 바빠서요. 공연 있으시던데. 네. 스페셜 코스 먹어도 되지? 그럼. 내 친구 동희 있지? 어. 이동희. 어. 걔 남편 완전 의처증이야. 집에 오면 마누라 차 본인 만져보고 계기판 체크하고 그런데 나갔다 왔나. 왜 산대? 자식 때문에 살지. 그러니까 여자도 능력 있어야 돼. 술 마시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하고 누나들끼리 가지 마. 왜? 나는 출판사 편집장 여자야. 친구들하고 술집 가는데 웨이터가 그러더래. 사모님들은 룸에만 계시고 절대 나오지 마시라. 아우야. 아유, 옷 이쁘다. 아유, 이거 시들 거 뭐 하겠어? 돈 아깝게. 어차피 어. 죽을 거 사람들 왜 살아? 응? 말을 말아요. 내가 샀겠어. 선물 받았지. 어. 누구한테? 누구한테겠어? 자상한가 보다. 안 챙겨주는 거 같으면서 다 챙겨줘. 뭘 봐? 아니에요. 엄마 평생 꼭 못 받아봤지, 아빠한테? 좀만 기다리셔. 사위가 선물하는 꼭 받게 될 거야. 사위가 왜 장모한테 꽃을 사봤죠?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며.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. 그러면 얼마나 이뻐. 큰일 할 놈들은 그런 짓 안 해. 미국 대통령, 부통령, 장관들은 다 작은 일 하나 보지? 일상으로 꽃 선물들 한다는데. 맞아. 아빠, 그동안 못했으면 솔직히 미안함을 가지셔. 괜히 정상적인 남자들 깔아뭉개면서 합리화하지 말고. 부족함 인정하는 남자가 멋지고 잘난 남자야. 당신은 자체가 꽃이라 저런 거 필요 없어. 아빠, 꽃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게 꽃이거든요? 넉대야, 방에 가서 휴대폰 가져와. 휴대폰 가져라고, 식충아. 왜 식충이야, 떡대가. 수다. 네. 이거 내 방. 잘 부른다. 난리 났다. 난리 났어. 술도 술이지만 스트레스가 원인이지 뭐. 그런 것 같아. 회사 사람들 다녀갔어요? 팀장이랑. 나 모레 출장 가야 돼요, 파리. 갑자기 출장은 왜? 사장님 대신. 가슴에 종양 생겼대. 수술 급하고. 맨 아픈 사람들. 나 어제 이상한 꿈 꿨어. 무슨 꿈? 방탄 엄마가 흰 소복을 입고 있는 거야. 자세히 얘기해봐.
아, 우리 건너방에 돗자리 깔고 하얀 소복 차림으로 앉아있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싹이 쳐다보면서 눈물을 뚝 흘리는 거야. 형수, 나쁜 맘 먹는 거 아니야? 네 꿈 맞냐? 아이, 몰라. 꿈 맞으면 그거 상당하는 꿈인데? 혹시 아버지 엄마 아니야? 아이, 아니지. 형수한테 선물이라도 좀 하고 맘 풀어줘. 여자들 남편 바람핀 게 제일 스트레스래, 두고두고. 그래. 야, 재수 생일이 언제야? 언제지? 야. 마누라 생일도 몰라? 가을이 든가. 응? 옆방 가수들 몰려온 거 아니야? 누가 왔나? 너무 노래를 잘 부르기에 가수들로 왔나 하고요. 근래 멀었어, 아줌마. 그래? 야, 우리도 노래 부르자. 노래 불러.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들어. 완전 내 스타일. 우린 맨날 봐도 할 얘기가 넘쳐. 그러게요. 어쩌다 보는 친구들은요, 오히려 근황들 묻고 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. 그렇더라. 각다위? 이 밤중에 웬일이야? 네, 아가씨. 언니 내일 좀 들러요. 나만요? 아픈 거 나았죠? 네. 엄마 생신도 그냥 넘어갔어요. 네. 내일 오전에 들릴게요. 네. 올해요? 응. 왜 또 출이야?